링컨 당선과 대륙 횡단철도 남북전쟁을 시간순으로 나열해보세요. 유튜브 줄이기라 써있는데 표정 보니까 무조건 안 찍힌 것 같아. 유튜브 줄이기 이거 떼세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Recognize 뜻이 뭐야? Recognize? Recognize? 아시다시피 대학교를 정말 전략적으로 운 좋게 원하는 대학교를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수능으로 성공하는 법은 제대로 알지 몰라도 수능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금 자부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대한민국의 N수생 친구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조언, 공감, 위로, 훈수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올해 2022학년도 수능 미대 입학을 꿈꾸는 재수생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지금 택배 상태를 봤을 때 종이를 따로 지금 분리배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이런 측면에서 좀 게으름이 묻어납니다. 여보세요? 정선수 이게 뭐지? 아 우산걸입니다. 그냥 걸쳐 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정지성씨,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전국에 계신 우리 민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신을 맞은 정지성 짱입니다. 오늘 재수생활의 모든 것 공개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뭐 이 정도? 언제 났어? 이거요? 어. 주셨잖아요. 빌런 초대 했을 때. 미안 까먹었어. 지금 재수를 언제 결심한 거죠? 소개팅 할 때? 수능 3일 전이죠. 작년에 그럼 왜 공부를 안 했어요? 노느라고. 뭐하고 놀았는데? 축구? 운동? 그 정도? 아직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재수에 돌입했고 시간이 60여일도 남지 않았어요. 이 친구를 좀 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일단 6월, 9월 성적을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이 성적이 어땠죠? 국어 5, 영어 2, 탐구 동사 1, 세계사 2. 알겠습니다. 그럼 9월이 지금 성적은 어떻게 되죠? 왜 말을 안 하죠? 국어 4. 영어? 탐구 어떻게 됐죠? 동사, 세사? 동사, 세사. 4, 5, 3, 4예요? 뭐 그렇게 부르죠. 지금 성적대를 딱 봤을 때 일단 국어 전혀 늘지 않았다 봐야 돼요. 1등급 올린 게 사실 자기의 실력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육모 국어 55점, 구모 국어 84점입니다. 구모 국어는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라는 걸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무지성이라 볼 수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이 친구 개박살이 났습니다. 일단 오늘 영어 어떤 교재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탐은 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특히나 사탐 중에서도 암기 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동사와 세사가 이렇게까지 등급이 떨어진다는 건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는지도 좀 의심이 됩니다. 이 정도 정신머리로는 수능날 동사 시험지에 눈물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지금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 친구가 그대로 간다? 그냥 그대로의 성적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주요 과목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러면 이 친구는 재수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 과목 과외를 받고 있지? 국어랑 세계사 과외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탐 과외를 받은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세계사 교재 좀 보여주세요. 이걸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선생님이 써서 주셨는데 박물관인가요? 왜 보관만 하고 있죠? 의심 가시면 문제 내보세요. 링컨 당선과 대륙 횡단철도 남북전쟁을 시간순으로 나열해보세요. 기출은 어느 정도 있죠? 왜 하나도 안 풀어 했죠? 새로 사오라고 하셔서 과외를 시작할지 별로 안 됐습니다. 재정반을 그만둬서. 재정반은 언제 그만뒀죠? 3일 전에. 재정반을 그만둔 이유가 뭐지?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재정반에서 계속 있다가 9월달에 나오는 애 중에 잘 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자만심에 쩔어있고 자신이 9월까지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의 국어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수업을 들어서지 자습 시간만 확보하면 국어 성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60일 동안 나온 친구들 싹 다 망했습니다. 지금 이건 뭘 정리한 거죠? 문제를 풀고 모르는 선지들 다 정리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 돈 많이 주세요. 마지막 사탐, 특히 이런 세계사
특히나 큰 맥락보다는 현지가 어떤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깔끔한 정리는 어떤가요? 방부터 정리하세요. 하루 종일 세계사만 하나요? 사탐은 하루에 많아봤자 두세 시간이야. 영어가 지금 5등급인데 세계사 교재가 4권이 웬 말입니까? 재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졌던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런 재수 필패예요. 저기도 지금 본인 계획표하고 다짐? 이거 한번 봐도 돼요? 네, 뭐 상관없어요. 유튜브 줄이기라 써있는데 이거 안 지켰지? 표정 보니까 무조건 안 지킨 것 같아, 유튜브 줄이기. 이건 본인이 암기하다가 잘 못 외운 부분을 붙여놓은 건가? 퀴즈 내보십시오.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 이후에 영국을 소외시키는 조칙은 뭐였지? 이거 떼세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어책 꼬라지를 보니까 하기 싫어서 죽고 싶다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거 좀 볼 수 있어? 숙제 어떻게 내주신지? 그럼 숙제 한 거. 국어 공부를 안 했네, 1년간. 지금 수특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매산비, 매산문을 지금 들어가는 건 이거 보통 현역들 예비 고3 겨울방학 때 사는 게 매산비, 매산문이야. 제가 책을 살 때 수능 대비를 샀었어야 되는데 제가 예비를 사가지고 실수로.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교육과정을 헷갈리거든? 자기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 아 근데 저 말했습니다. 국어 과외 쌤한테 어 이거 예비인데 괜찮냐 했는데 쌤도 보셨대요. 근데 그냥 하래. 그냥 일단 지금 수준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영어는 뭘로 공부해? 워드 마스터. 재수생인데 왜 고등 베이직을 하고 있지? 제가 기초가 좀 많이 딸려가지고.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워? 말을 할 때 30개씩? 그러니까 구모 성적이 나온 거야. 최소 60개 외워야 돼. 최소 지금. 지금 영어도 국어처럼 몇 페이지 버리고 시작해? 아니요. 최악이야. 빈칸 수어 삽입 아무것도 건들지 마. 보고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부터 풀어? 듣기 풀고 듣기 풀면서 주제, 신경, 목적, 제목 풀고. 듣기를 하면서 주제 제목을 푼다고? 듣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거는 내용 일치 불일치, 도표, 안내문. 아 진짜요? 어법. 지금 영어는 국어보다 더 무지성이야. 어? 영어 푼 거 있습니다. 영어 푼 거 문제? 심일. 갖고 와봐. 어? 모의고사 55점이야? 과외를 했으면 무조건 국어 영어를 했었어야 됐어. 진짜 국어 세계사는 진짜 이거는 와 최악이야. 듣기 두 개 틀려. 듣기 틀리면 넌 절대 4, 5등급 못 벗어나. 3등급 절대 안 돼. 아 원래 잘 안 틀리는데 아 그냥 진짜 못했습니다. 듣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본을 읽어. 대본을 봐.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외워. 듣기도 곧 단어야. 진짜 이거 틀리고 최악이야. 레더가 뭐야? Leather, guitar. 가죽, 가죽.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어. 수능제 굉장히 더 많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 포기하면 안 돼. 단어를 다 아는 문장만 가지고 풀어봐. 네. 이러면 내가 두세 문제 더 맞출 수 있어. 듣기 풀면서 왜 풀었어 이거? 아 요 이때는 안 풀었습니다. 아니 뭐야. 진짜 치명적이다. 단어 수준이 매우 낮다. 아까 고1리 베이지 공격한 거 미안해. 이것보다 아래야.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영어 단어 30개, 60개 외우기. 왜 30개로 갑자기 내려갔다고? 이게 몸이 거부하네. 수학을 못해가지고. 수학을 안 해서. 무조건 60개고 듣기 대본 바로 꺼내 다 맞아야 돼. 영어 듣기 대본 있거든. 69모. 오케이! 33번의 첫 문장 해석해봐.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interference of the state of culture into integration. 이것은 중요해요? 망했어. 너는 가주어 잇을 몰라. Recognize 뜻이 뭐야? Recognize. Realize? Realize? 더 콰이어 램 모음지 그만 봐. 자 다시 단어 60개 이상 외워야 되고 하루에. 자 듣기 대본 보면서 모르는 단어 다 찾아야 돼. 그리고 6월 9월 모든 문장 해석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봤을 때 한 달 안에 무조건 끝나. 그거 하고 마지막 문제 풀고 들어가자. 수능 넌 뒤졌어.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딱 널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 겉으로는 광대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슬픔이 있달까? 부모한테 충격이 왔어야 돼. 맞죠? 안 온 거 같아 지금. 눈에 안 느껴져 나는. 무지성장이잖아. 이제 우리 정지성장으로 나가야 된다. 정답으로. 무지성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꼭 보여줬으면 좋겠고 채점하는 날 진짜 좀 달라진 모습 기대해도 되지? 보여드려요? 끝까지 장난인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